안녕하세요. Lesson 7 수동태 Part Point 57, 57번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수동태의 개념과 기본 형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요. 예문을 먼저 보면서 설명합니다. Rice is grown.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자 is grown을 보세요. is는 비동사죠. 자, grown은 과거분사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사용됐다. 수동태입니다. 아, 수동태 기본 형태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is grown은 grown은 자라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라다, grow, 자라나다. 근데 grown은 자라나게 된 이런 뜻이에요. 자라나게 된, 자라나게 되어진, 뭐뭐 되어진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과거분사의 기본 의미는 뭐다? 뭐뭐 되어진. 그래서 완전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료됐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동, 두 번째는 완료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이게 비동사와 만나니까 뭐뭐 되어진다가 되는 거죠. 비동사는 뭐뭐이다, 상태가 뭐다? grown, 자라나게 된 상태, 즉 자라나게 된다. 쌀은 자라나게 된다.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즉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배되어 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수동태 뭐뭐 되어진다.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별한 우리 표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능동태는 표를 보시면 주어가 뭐뭐를 한다.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하는 주체고요. 그리고 그대로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My mom 맨 아래 이 박스 안에 맨 밑에 보면은 My mom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죠. 엄마가 makes 만들어요. Special soup 특별한 비누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수동태를 보면은 뜻이 뭐다? 당하다, 뭐뭐를 받다, 되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어진다. 주어가 동작을 받는다는 얘기는 쌀이 자기가 스스로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재배되어지죠. 그러면 동작을 받게 되는 건 재배되어지니까 그래서 수동태는 동작을 받는다, 주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Special soup is made. 특별한 soup. 어떤 특별한 수프가 I'm sorry. 이 soup이네요. S-O-A-P. 비누가 아니고 soup. 특별한 수프가 is made. 만들어진다. By my mom. 엄마에 의해서. 와 같이 수동태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수동태 기본 형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by 다음에 행위자가 나오는 이 형태 꼭 기억하면서 스텝 1 문제 들어갈게요. 자, her storybook. 그녀의 이야기책은요. 동화책은요. 사랑을 받는다. is loved.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되어야 되죠. by many children. by. 다음 행위자. 2번. the classroom. 그 교실은요. is cleaned. 수동태. is cleaned가 되어야 돼요. 청소되어진다. every day. 매일매일. 3번. the mechanic. 자, 이 mechanic이란 단어. 정비공. 어떤 기술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정비공이 그 정비공이 점검한다죠. 점검된다가 아니라 점검한다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가 사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checks를 써야 됩니다. The elevator, 그 elevator를 regularly, 정기적으로란 뜻이에요. regularly,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죠. 자, 그 다음 4번 his pictures, 그의 사진과 and videos, 비디오는 자, 사진과 비디오는 스스로 게시할까요? 게시될까요? 게시되어지죠. 그러므로 수동태 are posted, 게시되어집니다. by 누구누구에 의해서 행위자가 나와야 되겠죠? by his assistant, 조수죠. 도와주는 사람, assistant, 조력자, 조수라는 뜻이죠. 5번, the mother kangaroo, 엄마 kangaroo가 carries, 자, 직접 가지고 다니니까 능동이 돼야 됩니다. carries her baby, 아기를 이제 아기 캥거루를 가지고 다니는데 캥거루를 가지고 다닌다, 넣고 다닌다는 거죠. in her pouch, 그녀의 주머니에. 자, step 2로 갑니다. 자, 단어를 같이 볼게요. 이달의 영화는 그랜드 홀에서 상영된다. 수동태를 사용해야 되죠. so the movie, 영화죠. of the month, 이번 달의 영화죠. 이번 달의 영화는 상영되어진다니까 비동사 나와야죠. is played. is played. 어디서? in the grand hall과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2번. 이 궁은, 이 궁은 저 궁전을 말하는 거죠. palace죠. palace. this palace는 방문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this palace is visited와 같이 수동태로 사용됩니다. is visited 누구에 의해서? by many tourists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서 tourists 관광객이라는 뜻이죠. 3번 많은 돈이 쓰인다. 교육에 쓰인다. 많은 돈이. 그럼 많은 돈 a lot of money가 사용되어진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먼저 나와야 되죠. is spent 과거분사 spent spend 돈을 쓰다 또는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의 spend가 있는데 이 spend의 과거분사는 spent가 됩니다. spend spent 과거도 spent고요. 과거분사 동일하게 spent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is spent 누구의 무엇에 쓰여진다? on education 교육